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고 지금은 이제 서울예술대학교 연기과에 다니고 있는 강나라입니다. 저는 함경북도 부산에서 왔고요. 지금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다니고 있는 윤지우입니다. 청진 저는 예술대학교 성악 전공 했었어요. 김일성 종합대학 법학과 수술을 원했었거든요. 집안 사정이 있어서 못 간 케이스라 대학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비 시험이라는 걸 12월 달에 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김일성 종합대학을 가겠다고 하면은 그 하나밖에 지망 못 하거든요. 그럼 그 대학에 가서 그 대학을 지망한 학생들끼리 또 시험을 봐요. 그래서 매 학교마다 시험 문제가 달라요. 객관식이 없죠, 북한은? 네, 객관식이 없어요. 주관식. 그 김일성, 김정일 그분들의 혁명 역사 그런 것도 보고 국어, 수학, 영어 막 이런 거 다 등급으로 이제 보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 수능이 더 어렵죠. 네, 훨씬 어렵죠. 김일성 종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과제일로 PPT는 안 내주는데 교수님들이 PPT일로 하면서 강의를 하고요. 공화국의 김일성 종합대학 문학대학 새로 개척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팀플 같은 건 없고요. 결국 방학 숙제가 많아요. 북한은 이제 한 달이 좀 안 돼요. 8월 1일부터 8월 한 25일까지가 이제 방학이거든요. 숙제 이만큼씩 들고 와요. 그래서 영어를 그 원서 영어 원서를 번역해야 되고 이런 게 많거든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 보통이고 4.5 이상부터 이제 최우등이고 4.5 아래는 이제 우등이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안 그러거든요. 딱 그 성적 그대로 발표를 하는데 대학은 아니에요. 정말 공부 못하는 친구들 1, 2등을 해요. 왜냐면 이게 뒤로 다 가는 거지. 무조건 시험 본 다음에는 교수님한테 무조건 그치. 돈을 가져가야 맞아요. 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돈 안 가져오면 점수를 안 줘요. 맞아.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뭐 100등 중에서 90등으로 내려가고 그런 일도 엄청 많아요.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북한에는 없어요. 따로. 네. 북한은 대학생들이 그 사회노동을 많이 하니까 그치. 막 일하다가도 갑자기 뭐 휴식시간 만들어서 많이 놀아요. 그치 이제 북한은 휴식시간. 이제 농촌 동원이라고 이제 5월엔 모내기 전투 이제 10월엔 담배 따기 이제 그때 그런데 나가서 이제 좀 힘들고 이러다가 이제 노래도 부르고 거기서 이제 연애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러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곳 농장의 제11 작업반에서는 지난 시기 모든 용농공정 수행에서 앞서 달려온 자랑을 한국 반 친구랑 이제 연애하면 이제 선생님한테는 조금 비밀로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거리를 이렇게 손잡고 다니거나 막 여기처럼 팔짱 끼고 다니고 이런 학생들은 없어요. 여기처럼 그러다가는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그냥 목 날아가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는 이제 손을 당당히 잡을 수 있잖아요. 못하니까. 당당히 잡고. 청소년 학생들로 연일 흥성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좀 잡아줘요. 이러면서 좀 스킨십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북한의 제대군들은 30살이에요. 거꾸로 다 신체고. 대부분이죠. 이제 역전에 나가서 기차역에 나가서 오빠 기다릴게 막 이러고 눈을 쓱 닫고 뒤돌아서서 딴 사람 사귄다고 막 그런 말이 되게 많아요. 예전에는 북한 여자들이 되게 기다렸거든요. 10년씩. 근데 요즘은 좀 안 그래요. 요즘. 있었거든요 저희한테는. 그때 이제 휴대폰에다가 이제 그 남한 노래나 이제 남한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잡아서 이제 걸리면 이제 벌금 내고 이제 곱게 빠져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SIM 카드를 이제 그 뺏기고 노동 단련대 단련대 요 정도만 좀 가야 되죠. 메시지를 주고 받을 때 문자로 이모티콘 만드는 거. 아 그거를 유행이지. 요즘 대학생들 유행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단속 대상이에요. 그치. 그거 한 권씩 이러고. 네, 한 권씩.